안녕하세요, 봄입니다. 이번에는 작년 겨울에 주문 제작을 받아서 만든 헝금함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역시나 또 신나게 이렇게 나무를 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요 들고 있는 애쉬를 가지고 도마가 아닌 나무 가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마랑은 다르게 가구는 이제 실측 제작이랑 어떤 이 구상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미리 이렇게 만들어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박스 모양입니다. 박스 모양이고 패턴은 저것들을 이제 타일처럼 좀 작게 작게 잘라서 집성해 준 다음에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허접하게 만드느냐면 원래 그 3D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놈들이 유료로 바꿔버려가지고 이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역시나 제일 먼저 기본적인 재단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일단 샵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길이를 맞게 짧게 재단해 주었습니다. 가구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각을 만드는 겁니다. 사면을 각지게 만들어줘야 정확한 치수의 가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주문자께서 원하시는 타일 모양의 형식으로 폭과 길이를 재단해주는 작업입니다. 몇 개고? 320개다. 이번 작업은 애써 전부 잘라내준 작업들을 다시 타일처럼 모양을 만들기 위해 전부 붙여주는 작업입니다. 다시 붙여준 조각들의 정각을 다시 한번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옆면과 윗면 그리고 수평이 되게 전부 정각을 맞춰주는 모습입니다. 원래 주문을 처음 받았을 때 이렇게 집성이 다 되어 있는 조각조각이 된 판때기를 먼저 사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부 다 마음에 들지도 않고 퀄리티도 좋지 않아서 제가 직접 자르고 다시 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정각을 탄생시켰습니다. 옆면을 정각을 만들었으니 윗면, 아랫면도 정각을 다시 만들어 줘야겠죠? 많은 작업을 거친 것 같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전부 다 자른 길쭉한 플랭크들을 다시 한 판으로 만들어주는 집성 작업입니다. 꼼꼼하고 단단하게 클램프를 이용해서 잘 조여줍니다. 한쪽으로 휘지 않도록 앞쪽과 뒤쪽과 골고루 클램핑을 해줍니다. 헝금함이 총 6면이기 때문에 6개의 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카메라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나 앞, 뒤, 옆, 면 총 4면은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가진 기계로는 평탄화를 할 수가 없어서 두 피스로 나누어서 작업한 다음에 다시 집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작업은 월넛을 이용해서 헝금 봉투를 넣는 곳에 색깔이 대비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친구 센스 있네. 어쩌면 헝금을 넣을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세심하게 만들고 사포질, 마감도 제일 꼼꼼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헝금한 모든 면을 다 조립을 했고요. 샌더로 부드럽게 마감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자리를 직각으로 깨끗하게 잘라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진짜 가구를 조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쩌면 헝금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일 수 있는 십자가를 제가 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너네 주님 개빡쳤어. 너 지옥행이래. 십자가에다 드릴로 구멍을 내고 톱으로 재단을 하니 좀 약간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멋진 십자가를 위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차로 재단해준 부분이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를 정확히 맞춘 다음 트리머를 이용해서 정확히 직각과 수평을 맞춰줍니다. 자, 이제 홈이 파여진 십자가 안에 월넛을 이용해서 색깔이 대비될 수 있도록 사이즈를 맞추어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 구상 단계에서는 상당히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작업을 시작하니까 손도 많이 가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직각을 유지해야 되는데 라우터가 원형으로만 깎이기 때문에 이 구석을 또 손으로 잘라줘야 돼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가조립을 마치고 드디어 글루를 이용해서 진짜로 붙여줍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정확성이 요구해져서 정말 제가 이걸 왜 했나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오래 걸렸던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조립을 하고 난 뒤 미세한 틈들은 월넛 색깔의 글루를 이용해서 다시 메꿔주고 샌딩을 진행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진짜로 황금한 박스를 만들 시간입니다. 그냥 사면을 직각으로 해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그냥 나사를 박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뭔가 좀 깔끔하게 보이고 좀 뭔가 특별하게 보이고 싶고 무엇보다도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조인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라우터로 홈을 만들어주고 어떤 조각들을 집어넣어서 조인트를 만들어주는 테넌이라는 조인트인데요. 아주 튼튼하기도 튼튼하지만 좀 작업이 워낙 많고 정확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황금왕 바닥면의 작업도 그냥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조립하지 않고 홈을 파준 다음에 그 홈에 맞춰서 서랍을 끼워 넣고 그 다음에 글루로 조립할 겁니다. 이미 충분히 단단하고 견고하지만 혹시나 모를 충격에 대비해 파켓 홀도 추가를 해서 조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실 조립 이전에 수십 번도 더해본 가조립을 바탕으로 글루를 바른 다음에 직각을 맞추고 최종적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정각을 잡고 각 면들을 붙여줄 때마다 클램프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하여 틀어지지 않도록 작업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뚜껑 조립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넌 조인트가 정확하게 재단하기도 힘들고 정확하게 조립하기도 힘든 작업이라 한 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업하였습니다. 한 가지 작업하면서 제가 간과한 게 있는데 나무들이 수축을 거친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게 직각을 맞췄지만 틈이 자꾸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메우게 되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번에는 황금함에 들어갈 실제 바구니, 돈이 들어가서 담기는 바구니를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큰 황금함을 만들다 보니 이 작은 바구니 만드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꼼꼼한 조립과 샌딩을 거친 다음에 마감을 꼼꼼하게 튼튼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황금한 박스로 돌아와서 이제 문을 달아줘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흔히 보시는 싱크대 문을 다는 것과 비슷한데요. 문에다가 힌지 구멍을 내주고 하드웨어를 조립한 다음에 연결을 준비합니다. 이미 많은 작업을 거친 뒤라서 실수를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정말 몇 번의
연습을 거쳐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정확한 위치에 멈출 수 있도록 스탑 장치도 달아줍니다. 이번에는 헌금함에 들어갈 돈을 지켜줄 수 있는 키박스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키박스 조립을 끝으로 헌금함 기능적인 부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감을 시작해야겠죠? 네, 마감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끝도 없는 샌딩과 끝을 다듬어 주는 것을 시작으로 몇 번의 샌딩질을 거쳐 나무 결을 살려냈습니다. 여러 번의 샌딩과 나무 결을 살려내는 작업을 통하여 마지막 작업의 바로 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최종 표면 마감을 하면서 고민을 꽤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나무 표면의 본연의 결을 살리면서 제품도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택했습니다. 아무래도 붓으로 바르게 되면 제품 표면에 두껍게 남게 되고 면이 일정하게 고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스프레이로 뿌려서 여러 번 사포질을 해주고 또 재도포하고 그런 작업을 세 번 정도 반복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완성하였습니다. 대망의 감상 시간입니다. 내가 임마! 아했어! 제가 사는 곳이 위스콘신주인데 주문하신 분이 켄터키에서 주문을 하셔서 차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배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난 제품이 새로운 교회에 가서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 주길 기원하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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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